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인크래프트로 코딩 수업을 진행 중인 아삭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저희 유튜브 계정의 내용인데, 구독자 91명, 정말 고마운 분들인데, 동영상의 수나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구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올릴 때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가공하고 이쁘게 포장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시간도 안 되고, 그럴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마인크래프트로 코딩한다는 거, 마인크래프트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르시고 약간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근래에 마인크래프트 10.0이 나오면서 마치 마인크래프트 10.0이 최신이고 가장 상위이고 가장 코딩 공부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뭐 그분들이 물론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서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악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뭐고 이게 맞고 저게 잘못됐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서로 혼선도 없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일단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이크로소프트 에듀케이션 코리아예요. 예, 유튜브 계정을 잘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뭐 내용적으로는 비약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 아래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미 잘 올라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 대로 마인크래프트를 다운받아 주시고 실행을 해준 다음에요. 예, 그리고 목소리도 좋은 분이 잘 만들어 주신 것들,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인크래프트 윈도우 10.0 버전이 나오면서 마인크래프트 10.0 버전에 맞춰서 코딩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더군다나 스크래치처럼 블록 방식의 코딩 환경을 제공을 해요. 이 마인크래프트가 상당히 많은 버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항상 이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크래치나 파이썬 같이 어린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코딩 환경을 제공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 그 버전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접한 사람들이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직접 코딩한다는 건 너무 생소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코딩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 에듀케이션 코리아 요 사이트 지금 유튜브 계정 보면 구독자가 122명밖에 안 돼요. 이게 100%이 회사의 공식 사이트 유튜브 계정이다 아니다는 문의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회신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공식적인 소프트사의 교육용 정보를 올리는 그런 한국 계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여담이고, 마인크래프트 버전 중에 가장 가볍게 시작하고, 그래도 역사가 꽤 오래된 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이예요, 파이. 요거는 라즈베리 재단이라는 영국의 재단에서 보급형 교육용 정말 작은 소형 PC를 만들고 그 안에 무료로 어린이들이 코딩 공부할 수 있게 넣어둔 그 버전이거든요. 물론 이제 마인크래프트 정식 사이트에서도 지금 자료가 올라가 있고요. 파이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그 오라클, 자바 요런 환경에서 구동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마인크래프트 모장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100% 자바환경 또는 C환경이었고, 인수한 다음에 비로소 윈도우 10 버전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도 자바 에디션이 가장 최상위 그 버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래된 마인크래프트 5 버전 또한 자바 버전이다. 그래서 좀그 어린이들이 바로 접근하기에는 좀 약간의 벽이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인크래프트가 처음 해당되는 버전으로 유저들한테 딱 다가갈 때 일반적인 코딩 환경에서 편하게 코딩할 수 있게 외부 코드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데 마인크래프트 5 버전 또한 스크래치로도 코딩이 가능해요. 지금 스크래치 사이트에 들어왔잖아요. MIT에. 여기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제를 만들어서 올리고 같이 공유하고 만들고 있죠. 생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윈도우 10 버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코딩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안 좋게 생각하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고요. 파이 버전의 장점은 또 하나가 뭐냐면, 파이썬하고도 연동이 돼요. 저희 쪽에서 와서 공부한 학생들은 많이들 보고, 여러 가지 좌표찾기 하는 그런 게임도 같이 하면서 공부하는 데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잘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요게 이제, 요런 식이죠. 마인크래프트 파이랑 연결하는 추가 블록들이 스크래치에서 생성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마인크래프트를 직접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역시나 뭐 스크래치를 하든 파이썬을 하든 다 좋은데, 모든 코딩 환경은 마인크래프트 내부적으로 다 갖고 있는 각 요소들 중에 일부 일부를 가져다가 이 외부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내부에서도 충분히 코딩을 할수 있지만 외부에서도 할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안 해도 내부에서 그 이상으로 충분히 많이 할수 있다. 예, 그 사실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파이썬. 파이썬으로도 이건 워낙 유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동영상 같이 볼 필요는 없고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지금 이거를 접한 사람들은 지금도 대부분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예, 상당히 오래됐으니까요. 자, 파이썬에 대해서도 잠깐 봤고요. 자, 이제 문제의 메이크 코드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 요 앞쪽까지는 이제 유럽, 스웨덴이나 뭐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 그 결과물들을 지금 본 거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미국이 유럽을 딱 보고 유럽의 아이들은 이미 이 정도 수준으로 코딩을 하는데 미국 아이들은 왜 아직 못할까? 그 고민 속에서 태어난 게 이제 코딩 교육 열풍인데 미국의 열풍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정말 대단한 게 마인크래프트를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인수를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윈도우 10 버전을 내놓겠다 했지만 아쉽게도 지금 몇 년이 지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 10 버전에서 블록 방식의 코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했거든요. 원래는 이게 먼저 제공이 된 다음에 윈도우 10 버전이 쭉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약간 엇박자가 났어요. 이거는 빌 게이츠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마인크래프트를 학교에 다 보고 그랬는데 마인크래프트로 코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수업할 때 코딩은 안 하고 대부분 건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마음에 교육용 버전을 먼저 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메이크 코드가 아니고 코드 빌더라는 코드 빌더라는 거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용 버전을 그냥 아예 배포를 한 건데 이 또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 학교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뭐 마인크래프트 게임하고 뭐 그랬겠어요, 당연히.
잘 모를 테니까 수업, 이 또한 수업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메이크 코드를 윈도우 10 버전에서도, 그러니까 교육용 버전이 아닌 윈도우 10 버전에서 쓸수 있게 이렇게 배포를 했죠.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결국은 그래요. 블록 방식을 어떠한 모양새, 어떠한 형태로 바꾸더라도 결국은 과거에 유럽에서 했던 모든 절차를 그대로 밟는 거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고. 더군다나 자바 에디션이 얼마 안 있으면 1.13으로 버전이 올라가서 나오는데 P2 버전이나 10 버전이나 이런 건 아직 초급 단계란 말이에요. 아직 마인크래프트가 제공하는 환경이 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10에서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너무 코딩, 마인크래프트 전혀 모른다면, 정말 초급자다면 여기서 시작해도 좋은데, 일반적인 한국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환경이다. 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두 가지, 근데 딱 봐도 앞에 것들에 비해서, 물론 스크래치는 너무 대중화됐으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하지만, 앞에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세련됐잖아요. 근데 이 세련됨 자체도 사실은 이미 그 유럽의 어떤 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마인크래프트가 나오고서 얼마 안 있다가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이 또한 아주 오래된 건데, 앞에 거는 무료로 재단에서 많은 아이들이 쉽게 부담 없이 접하게 하려고 무료로 배포하는 스크래치나 파이 이런 버전은 좀 투박하지만, 업체에서 돈을 받으면서 제공한 서비스는 이미 이렇게 많이 세련된 상태로 나와 있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런투 모드인데, 모드라는 게 이제는 뭐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드예요. 근데 모드라고 해서 꼭 리소스 팩을 가지고 뭐 럭키 블록 터트리고 이것만 모드가 아닌 거 알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이런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10 버전하고 거의 유사하죠. 당연하죠. 10 버전이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 만든 거니까 당연히 유사해요. 블록 방식의 언어 그 영역 안에서는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쉽게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접근해야지 되니까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블록 방식만 가능한 게 아니고 오래된 언어들은 상당히 많은 걸 제공해요. 뭐 파이썬, C, 자바스크립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언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습니다. 뭐이 회사를 홍보할 건 아니니까 요즘에서 하고요. 유료예요. 여기 돈을 내고서 써야지 돼요. 가격을 잠깐 보면 상당한 비용이 나가죠. 1년에 29.99달러. 마인크래프트 계정 살 때도 돈이 나가는데 얘네들은 매년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상당히 비싸죠.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꼭 블록 방식으로 쓰겠다 그러면 스크래치를 이용하면 돼요. 스크래치 이용하는 것 중에 마인크래프트 1.94 기준으로 하면 스크래치가 똑같이 사용이 돼요. 파이 버전 말고. 파이 버전이 아니고 마인크래프트 1.94에 해당되는 API를 설치를 하면 파이썬이나 스크래치, 뭐 기타 뭐 TCP/IP 통신이 가능한 모든 언어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다. 뭐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코딩 공부를 해야겠다.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건 사실은 핑계예요. 그리고 그냥 장사 속이고 자기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냥 그 거짓된 말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편하게 접하게 할수 있도록 이런 많은 자료를 올리는 이런 정보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누구는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코딩하는 게 좋고, 누구는 파이썬이 좋고, 누구는 블록 방식이 좋고, 누구는 윈도우 10이 좋을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획일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건 당연히 맞고요. 문제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정보, 이미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마치 자기 것처럼 포장해서, 재포장해서 올리는 거를 좀 자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럭이든 파이썬이든 뭐든 중간 역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언어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거, 그것도 뭐 좋을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수한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코딩해도 똑같은 코딩 공부 효과는 볼수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마인크래프트로 코딩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쯤 돼서, 그래도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어른들이 하는 자바나 C언어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안녕.